박수. 박수. 와. 야야야야 119으로 들리고. 박수. 어떻게 미쳤는데? 너무 잘하는데? 와 너무 잘하는데 진짜. 와 소름 돋았어. 와 소름 돋았어. 와. 아 근데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잘한다. 와우 도파민 도파민. 아 이번 미션 도파민 너무 좋아. 아, 나는 아, 잘했는데? 아니 그러니까. 4시간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치겠네. 아 나 오늘 접수 살벌하게 준다 그랬는데. 저희가 더 잘했어. 괜찮아요. 저희가 더 잘해. 아유 우리 인트로로 끝났어 쟤는. 네 그렇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평가의 시간입니다. 현재 시메이트 분들도 심사룸에서 평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아 근데 이거 등수하기 너무 어렵다. 아 맞다. 저희는 맞아. 나 너무 즐기기만 했네. 등수? 저희는 아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오! 아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자 우리 스페셜 시메이트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. 네. 제가 딱 두 분이 기억에 남는데 중간에 모든 걸 사용해버린 블랙맘마 할 때 안신님이랑 리더분 준표 네 마지막에 할 때 표정이 진짜 되게 안정감 있게 잘했다라고 완전 느꼈어요. 저도 이제 사람들의 눈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준표 씨가 준표가 드디어 그러니까 왜냐면 준표가 계속 뒤에서 리더로서 밀어주기만 했는데 맞아 아 진짜요? 와 준표 대박이다. 축하했어. 널 기억해 삼킨 건 블랙맘바 처음으로 이렇게 진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저게 진짜 힘든데 저거 뚫어내야 되는 건데 잘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이렇게 2% 채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맞아. 근데 맞아. 저 친구는 첫 미션 때부터 계속 그래왔었어요. 눈에 안 띄다가 마지막 실전에서 빡 치고 가는 거. 와 저 감격이다. 그리고 한 명 더가 저 시스루 약간 입고 있는 제이홉 네. 그 중간에 킬링 파트랑 뭔가 표현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안무가 되게 이제 빡세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거에 치고 노래를 진짜 잘 부르신 것 같아요. 다시 너와 연결될 수 있다면 너를 만나고 싶어 이제. 아까 리허설이랑 또 달라요. 리허설에서 그냥 반전이 됐어요. 반전이. 와, 진짜 신기해. 그리고